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쓰는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를 다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 등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무심하게 지나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그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만을 이 부분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을 지으시고 셋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인은 지우시고 아벨을 셋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아벨을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실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사람의 모양대로라는 뜻은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뱀의 유혹을 통해서 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범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트레스패스라고 합니다. 이 트레스패스라고 하는 말은 무단 침입, 선을 넘어간다. 우리가 누구와 논쟁하고 다툴 때 우리 절대 선을 넘지 말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선을 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태초의 여자인 하와는 하나님의 금하신 선을 넘어서 무단 침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 뱀의 꼬임으로 되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모양만, 무늬만 하나님의 형상일 뿐 마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와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서 다시 쓰는 아담의 족보에는 아담이 죄가 없는 것처럼 슬쩍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죄를 지은 아담이 죄가 없는 것처럼 눈감아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의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타락한 아담에게서 무죄한 상태의 하나님의 모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잃어버렸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후손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건 아니지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지만 여전히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솔로몬은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을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아무리 잔인한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 살인범들도 영혼에 대한 갈망을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엄청난 천인공로 할 만한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도 아 살고 싶어 난 죽고 싶지 않아 나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이 곧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라 하는 사실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그나마 하나님에게로 다가올 수 있는 양심의 근거가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 착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독재자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영생에 대한 소망, 나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그 증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함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닮은 점이다 그 말이지.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라. 누구든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셋을 낳다. 아담은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딸들을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구별점만 남기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거부하여 악인이 되었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순종하여 의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자가 악인이며 어떤 자가 의인인가 하는 구별을 할 수 있는 표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담의 계보를 셋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의인의 계보를 셋을 통해서 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아담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형상 즉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죄로 타락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허물이 많고 금이 간 또 갈라진 또는 티와 주름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작품인데 허물이 많고 금이 갔고 티와 주름이 있어서 금방 깨질 것 같은 그런 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죄가 있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가진 깨진 그릇입니다. 아담은 죄성과 더불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셋을 낳고 셋 역시 두 가지 본성인 죄성과 영성, 영원을 사모함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아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다 셋과 같이 죄성과 영성,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그릇입니까?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금이 간 질그릇이다. 이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인간의 깨진 영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인간들이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가지 못한다. 죄와 하나님의 영성은 상극이며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죄와 거룩함은 마치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서로 만나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죗된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엄청난 재앙과 재난과 불행과 질병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속에 우리가 창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죄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함과 우리의 죄가 같이 공존하는 그 공간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든지 이와 같이 굉장한 폭발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 말. 그 폭발이 무엇입니까? 재앙과 재난, 불행과 질병과 죽음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이 부딪히면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위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항상 위험하고 위태하고 굉장히 이렇게 폭발 직전에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 셋 그리고 그 후손들은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발 직전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 우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바로 시한폭탄과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그러니까 한시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언제 충돌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성에 도전하는 죄악된 인간을 충돌하시고 언제든지 죽이실 수가 있어요.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인간의 악함을 충돌하시는 여호와의 진노는 죄인을 길에서 객사하게 할 정도로 급하고 강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히 그리고 갑자기 길가에서 많은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인간의 죄가 인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충돌, 이 불행을 막아주시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는데 그 대책은 바로 무엇입니까? 타락한 아담부터 모든 인간은 양의 희생제사와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불행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세세 계보 안에는 죄로 인해 죽은 아담을 살리는 어린 양의 제사와 그 피를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힘과 권력과 자기의 꾀를 믿고 살아가는 악인들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피, 그의 가죽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의인의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가죽옷과 아벨의 피의 제사는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고 이를 세세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갈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시편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 그 피와 그 가죽옷 생명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수를 누리는 자들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계속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까지 자녀들을 낳았고 912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는 천수를 누렸어요. 아마 지금 천수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희망이겠지요. 이 땅에서 천살까지 천수를 누린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에노스를 낳은 후에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동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들과 부족들을 포함하는 신앙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롯해서 나의 가족, 주변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가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죽을 운명이다 또는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죽을 운명을 타고난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이 바로 에노스,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믿음이 서로 거룩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과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신비롭게 조화되어서 거룩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천수를 누리지만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알고 여호와의 믿음,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와 가죽옷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그가 가진 여호와의 이름이 곧 그리스도요 생명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셋이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비천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알고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때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아담과 셋의 후손들에게는 나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아담을 비롯한 아담의 믿음을 이어받은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에게 연수를 기록하지 않는 것. 아마 그들도 가인의 후손들도 아마 천수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연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천년 만년 그 이상을 살아도 그것은 무, 없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여기서 시편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며 없는 것,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 뭐예요? 솔로몬은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결국 음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행복은 육체적인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는 천년 만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 행복은 히브리어로 또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또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바로 행복입니다. 또보 선하심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이 천국이며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의 기쁨과 희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2000년을 살아도 하늘의 기쁨, 천국의 생명이 없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지옥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아담과 셋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의 나이를 천수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그 나이를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천년을 살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피의 제사와 가죽옷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변함없이 여호와의 신앙을 답습해왔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수를 살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수면대 같아요. 따분하고 답답합니다. 결국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는 소리 아냐? 왜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겹고 영양가도 없고 이제는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 셋에서 노아까지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천수를 하면서도 세속 문명이나 기록할 만한 업적도 남긴 것이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을 전혀 힘들어하지도 지겨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세상에 업적을 많이 남기고 큰 일을 하며 성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 믿고 큰 업적을 남겨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또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후손들은 천수를 드리면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남기지도 않았고 오직 셋의 믿음을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다. 실제로 우리가 아담의 그 아들 셋의 믿음의 후손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았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손들에게 큰 재산과 큰 권력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가인의 후손들은 얼마나 뻑적지근한 문명들을 남겼습니까? 대목장을 경영했고 그리고 동철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고 아름다운 미녀들이 미를 사랑했고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이런 굉장한 문화를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세상에 쌓는 업적과 문화, 문명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양의 피와 가죽 옷인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성령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는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